자, 유턴 하지 마. 자, 굉장히 이 박군이 이 노래를 하면서 제가 잘 유심히 들어보니까 진짜 치밀하고 네. 아주 섬세하게 노래를 불러놨더라고요. 오, 네. 그래요? 네, 네. 그냥 아주 뭐 경쾌하다, 신나다, 네, 이렇게만 생각할 노래가 아니더라고. 네, 박군이 그만큼 노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소양 외에도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그만큼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앞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 네. 나의 괴로워, 네, 요, 나의 괴로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네. 이 노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네, 저 뒤에 후렴 쪽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시작할 때, 네, 사랑은 직진, 이거죠, 뭐죠? 네. 네, 사랑은 직진, 네. 사랑은 직진, 직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더라고요. 네. 유턴하지 마. 네.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노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바로, 나의 괴로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나에게, 우선, 박자가 심상치 않아요. 4분음 표가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그 다음에 로와, 네, 로와, 네, 이거를 묶으면은 싱커페이션 또 역시 또 마찬가지로 하나거든요. 한 하나. 박자. 그래서 지금 4분음표가 4개가 지금 연속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아, 대신에 이제 와는 뒤에 있는 박자가 앞으로 싱커페이션으로 해서 싱커페이션. 묶였습니다. 그래서 4분음표가 2개 이상 연속될 때는 테뉴트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부를 쭉쭉 밀면서 나에게로와. 나의 그 괴로워. 다음에 두 박자 주고 따라 빠라라 이거죠 그죠 자 네. 디리레더레 자 튕기지 말고 튕기지 네 말고 말고 요것을 말고 짧게 네 나의 괴로워 튕기지 말고 나에게로 와 튕기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튕기지를 조금 좀 활용시켜도 괜찮을 듯 해요. 튕기지 말고 이렇게. 튕기지 말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괴로워. 여기가 주의해야 될게 나의 괴로워 반음입니다. 반음이네요. 네. 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요렇게 스케일이 나갈 때는 나의 괴로워 하고 뚝 떨어지는 네, 경우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줄 있거든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 반음 스케일로 간다는 거, 요거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네. 나의 괴로워.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랑한 사랑하니까 여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 요렇게 음정을 잡을게. 사랑하니까 네, 아닌가요? 네. 사랑하니까 네 요런 걸 아, 사랑하니까 요거는 더블 밴딩을 더블 사용해도 밴딩. 네, 될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다시 반복. 나의 괴로워. 그다음에 뒤돌아보지마 톡 떨어지네요 여기는 네 네. 뒤돌아보지마 여기 이제 음정 뚝 뒤돌아 떨어지는 걸좀 주의를 네 보지마. 네 이렇게 됐나요? 뒤돌아보지마 이겁니다 뒤돌아보지마 돌아보지마. 자 그러면은 네 지에 있는 네 네. 이아 지 밑에다가 맞자의 초성 글자 미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중철 발음. 그렇습니다. 짐마. 짐마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마는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짐마. 네, 짐마. 왜냐하면은 뭐뭐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너무 네. 어조가 강하게 되면은 너무 강해지니까 네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이렇게 부르면 약간 청유하는 것처럼도 보이네요. 그 네. 청유행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의 괴로워 네. 뒤돌아보지마 이렇게 짐마. 되게 부드럽게 그다음에 쿵한 박자 쉬고 너와 함께 여기 함께는 당겨졌습니다, 그죠? 네. 네, 너와 너와 함께 함께 직진하는 거야 하는 거야 이게
비교를 하나 좀 줄게요.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네,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이동한 음정인가요?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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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동하는 음정을 가장 네. 빠르게 지금 이제 연결시킨 거죠. 네. 네. 쿵. 너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너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네. 이 노래가 지금 네. 여기까지 해보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네. 네. 뭐 쭉 읽어봐도 그랬어요. 자. 나에게로 와 튕기지 말고 빵. 나에게로 와 사랑하니까 너에게로 와 뒤돌아보지마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벌써 네 반절을 지금 다 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네 가짜는 할 때요. 네 가짜는 가 아, 가짜는 가라 가라 이거죠. 또 역시 가짜가 앞으로 당겨지니까 싱커페이션. 싱커페이션. 네. 가짜는 가라 가라 가짜는 가라 가라 그러면 가 가에다가 악센트 악센트, 악센트. 네 가짜는 가라 가라 네 그 다음에 내가 진짜다 내가 진 그러면 진짜가 또 싱커페이션 네. 내가 진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진짜다 이렇게 짜짜를 짜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네 그 앞에 걸로만 하면은 네 처음서부터 계속 너무 계속 많은 걸 당기는 것 같고 너무 당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풀어주는 구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다. 그러니까 짜짜가 약간 서스펜션이 되는 게 좋죠, 그죠? 네. 내가 진짜다. 진짜다. 네, 단은 역시 흘러내리니까 활강.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여기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기서 쿵 당신을 사랑하니까 자 여기서 사랑하 네 사분음표 사람표는 사분음표 네 그러면은 테뉴토니까 그렇습니다 네 쿵 당신을 사랑하니까 네 사 활강 네 테뉴토 하면서 활강 랑 하, 아, 그 다음에 하 역시 테뉴트 하면서 활강 활강 니까 당기면서 슬럭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쿵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직진 직진 아까하고 똑같은 리듬입니다. 그렇죠? 짜이라 짜이라 그렇죠. 짠짜라 짜이라 짜이라 네 사랑은 직진 직진 그 다음에 유턴하지마 아까 그거 똑같죠 그죠? 똑같네요. 네 유턴하지마 네 역시 지 밑에다가 맞자에 그 미음을 갖고 와서 중철 발음 중철 짐마 네. 짐마 그렇습니다. 유턴하지마 그 다음에 사랑은 직 아, 직마 사랑은 직진이니까 아, 사랑은 직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네. 쿵 사랑은 직진이니까 네. 쿵 사랑은 직진이니까 네. 이렇게 에, 리듬을 좀 주는 것이 좋겠고요. 네. 어디서 리듬을 주느냐 사랑은 직 요거 역시 싱커페이션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니까 요거는 그냥 끌고 올라가는 슬러 네. 그 다음에 나에게로 와 튕기지 말고 네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에게로 와 반음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네 이렇게 뒷목을 그냥 끝을 줘도 줘요. 이게 바꾸는 까
뜨벌 밴댕이에다가 깡! 네, 이렇게 뒤집는 곡을 썼습니다. 예,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게 네, 나에게로 와 뒤돌아보지 마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직진 빵빵 네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이렇게 되게요 하는 거야 여기도 하는 거야 이거 이동하는 네, 거의, 부분 들어가 있나 예. 그이야 그렇죠 이동하는 음정이죠 네, 네 그 다음에 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이에다가 이라고 하는 그런 모음을 하나 삽입을 해서 네. 네, 복합 모음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죠 네. 네 만약에 직진하는 거야 하면은 재미가 없죠 네, 말맛이 없어 네, 네 직진하는 거야 네, 그이 네, 그이야 직진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는 네. 것이 말맛을 훨씬 더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폭한 모음을 같이 삽입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노래에 더 맛을 배가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쉬워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장점이 큰 건지 몰라요 네 쉽고 거기다가 또 아주 매력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꾼 노래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불러놨어요 네. 게다가 또 지금 이게 저희가 반주 없이 불렀지만 저는 네. 벌써 그 반주가 막 상상되면서 그렇죠. 신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 중간에 네. 왜 뭐 저 코러스도 들어오잖아요. 막 직진, 직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지금 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가지고 네. 네, 바꾼 원곡 느낌을 그대로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